여기가 북경 반점. 그리고 저쪽에는 시안 도상면 파는 데가 있고요. 삼육캔이 여기도 있네. 아, 키오캔, 키오캔. 저기. 여기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여기 체인점 엄청 많아요. 뭐, 역, 큰 역 같은데 많이 있고요. 한번 둘러봐야죠. 키오캔이라고 읽어야 되나? 근데 이거 슈마이파 뭐 슈마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시중에서 체인으로 도시락 같은 거에 팔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본점은 어떨지 모르겠네. 여기는 그 소룡포 구운 소룡포 파는 거. 사이코비 끝에는 시간도 베리큐 사이코비 스트레파라스네도 여기는 왕조라고 써있는데 북경오리 파는 곳인 것 같습니다. 북경오리를 하나씩 그 말아서 파는데 그게 390엔인 것 같아요. 와, 테이크아웃이 있잖아. 북경오리 중앙 크레이프 해가지고 구운 북경오리 하나 마른 게 390엔이고 북경오리 4분의 1 사이즈가 3,300엔 한 마리는 12,000엔 12만원 꼴 하는 겁니다. 딱 북경오리만 파네. 보통 일본에서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줄 서 있는데 찾아가면 돼요. 한국도 보면 마찬가지지 뭐. 근데 일본이 좀 심합니다, 그게. 이런데 엄청 뭐가 있는 거야. 여기는 뭐 파는 데야? 광동 요리 파는 데네? 여기 완탄면 팔고. 그 다음에 오너셰프 고향 미식이 있다는데 저거 뭔지 모르겠네. 아, 이거 닭고기 파는 것 같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쪽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한국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하고는 달라서 언덕이 없어서 편하다. 아, 한국 그 인천 차이나타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돼. 이거 뭐 여기도 줄 많이 섰다. 하정루? 여기도 유명하던데. 뭐라고 읽거든 이거. 온천각? 여기가 오미 선물 코너. 여기도 구운 소룡포네. 소룡포 구워서 파는데. 여기 구운 소룡포입니다. 이거를 뭐 다른 거랑 해서 같이 선물용으로도 팔고.
여기는 저기 돼지고기 만두 파는데. 여기도 소련포, 구운 소련포 파는 데네, 여기. 구운 소련포가 생각보다 많네요. 아, 이거 왕푸징이라고 써있구나. 뭐 왕푸징 거리인가? 양주반점. 이게 안 들어가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 아, 알겠어. 아, 여기도 유명했어. 왕푸징. 이게 유명해요. 대만. 아, 말 발음하기 힘듭니다. 으흠, 파이. 저거 엄청 크다는데? 좋은 거 봐요. 와. 좋은 거 같아. 저거 오늘 이따 먹을 겁니다. 서유기, 여기도 유명하던데. 여기는 홍콩 얌차 서유기인데, 여기는 뭐가 유명하냐면은, 이 차슈 메론빵이 유명합니다. 이게 넘버원. 차슈. 그러니까 메론빵이 일본에서 유명한데, 거기다 차슈까지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다니까, 여기서는. 북경오리를 크레페식으로 말아가지고 하나씩 팔아요. 다 비슷비슷하구나. 옆집이 하면 나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소련포 전문점이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홍콩 대반점? 그런 것도 있고, 홍콩 얌차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굳이 여기까지 안 사 와서 사지 않아도 돼요. 뭐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체인이. 줄이 너무 많이 서 있다. 소련포 전문점이 많아요. 아, 여기는 요게 유명합니다. 요거 이거 쥐같이 생긴 요거 만두. 요거 유명해요. 근데 그냥 모양이 특이한 거지 맛은 솔직히 정답 조금 애매해요. 모양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이쁜 게 좀 많습니다. 대만 으흠 파이도 많이 파네. 야, 이건 뭐 평일날 와야겠다. 사람 진짜 많네. 여기는 만두 이런 거 파는 데구나. 상하이 미트파이 이것도 뭐 나름 유명한 것 같은데, 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그 만두인데 만두 안에 싹스핀 들어간 겁니다. 여기가 원조인가? 원조라고 써있네. 그 저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싹스핀 들어간 만두도 생각했어요. 뭐야 여기는? 오, 박람관? 뭐 이런 게 있네. 여기 근데 다 몰려있나 보다. 아, 엄청 많네.
ちょっと。여기도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거기 아닌가? 그 120년 됐다고 하는 데가 여기 아닌가? 엄청 크네. 와. 이게 세계 제일의 돼지고기 만들어 가지고 세계 1위라고? 원조? 원조가 나고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챔피언, 2회 챔피언, 3회 챔피언. 맛있어? 어디서 타는 냄새가 이렇게 나지? 요코하마 대반점 여기도 아 여기 거기야. 요코하마 대반점은 안닌토쿠라고 있어요. 아몬드 갈아서 만든 거. 그거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겁니다. 보통은 푸딩으로 만드는데 여기는 아이스크림으로 아이스크림으로 팔아요. 그래서 여기 그게 유명합니다. 와, 엄청 크구나. 어디? 야, 길을 잃어먹었어요, 제가. 아, 대충 둘러봤는데도 엄청납니다. 사람도 엄청 많고, 와, 가게도 엄청 많고. 안 먹었는데 벌써 배불러. 이거는 그래서 뭐 원래 예상은 했지만 간이 음식만 먹어도 배가 터지게 먹고 나올 것 같습니다. 생각해놓은 게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그거 먹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느낌이 다릅니다. 아 여기가 진짜 일본에서 제일 큰 차이나타운 맞구나 이런 느낌이 잘 들어요. 그래서 가겠습니다.